소리는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그게 좀 많이 저한테는 좀 생각을 계속 주는 문구라서 그거를 한번 여기에 써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무용수이자 안무를 하기 때문에 말로 싸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몸으로 표현하면 좀 많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뭐랄까 해석들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러면 몸에다가 정말 친절하게 소리를 입힌다면 관객들은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몸에다가 작은 센서라는 작은 기술을 가지고 와서 네, 거기다 소리를 입혔고 일상생활에서 순환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움직임에 좀 코드를 묻혔어요. 이제 들어오실 때 헤드폰을 나눠드려요. 이제 어느 씬에서는 그 헤드폰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내는 소리와 전혀 다른 거를 경험하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부분에서 좀 이 안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쓰라고 했을까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겠더라고요. 자예.
네.